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동아시아의 지역 강국이자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고구려는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수도인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 오늘날 많은 분들이 큰 아쉬움을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고구려의 멸망 원인에 대해 당나라와의 국력 차이, 나당 동맹과 백제의 멸망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 연개소문의 쿠데타로 시작된 연씨 가문의 독재와 이로 인한 고구려의 정치 시스템 붕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고구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바로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생 형제들 간에 벌어진 내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고구려를 망국으로 이끈 연남생 형제와 그들의 후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연개소문의 둘째 아들이자 쿠데타를 일으켜 형인 연남생을 몰아내고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었던 연남건은 668년 9월 나당 연합군에 의해 평양성이 함락되자 스스로 칼을 들어 자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고 결국 보장왕과 함께 당나라군의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그해 12월 보장왕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가 당 고종에게 전리품으로 바쳐졌는데요. 연남생 묘지명에 따르면 이때 당고종은 연남건을 처형하려고 했으나 연남생이 그를 살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덕분에 유배형에 처해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의 행적은 전해지지 않는데 아무래도 유배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연개소문의 막내 아들인 연남산인데요. 연남산은 668년 9월에 나당 연합군에게 평양성이 함락되기 직전 백기를 들고 성 밖으로 나가 당나라군에 투항했습니다. 이후 그 역시 형인 연남건 보장왕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가 전리품으로 바쳐졌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투항을 했기 때문인지 연남건과는 달리 처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직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남산은 당나라에서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마지막에는 요양군 개국공에 봉해졌으며 701년 낙양에서 병사했는데요. 그의 묘지명에 따르면 그는 당나라에서 고국인 고구려를 그리워하며 상당히 우울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연남산의 자식으로는 연광부라는 아들 한 명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어떠한 행적을 남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연개소문의 장남인 연남생입니다. 그는 당나라에 투항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엄청난 공을 세운 인물이었던 만큼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고위관직은 물론 시급 3천호를 하사받는 등 과거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에서 이제는 당나라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인 양헌송의 묘지명에 따르면 연남생이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받은 대우가 삼국시대 위나라의 허저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후 신라와 당나라 간에 벌어진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한 당나라는 평양의 안동도읍을 요동지방의 신성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요동지방의 고구려 유민들만이라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677년 보장왕을 조선왕으로 임명하여 요동지역을 다스리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당나라 조정은 이때 보장왕을 100% 신뢰하지는 않았는지 동시에 연남생을 요동으로 파견하여 보장왕과 고구려 유민들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연남생은 그곳에서 679년 1월 29일 46세의 상당히 젊은 나이에 병사하게 되는데요. 연남생이 사망하자 당나라 조정은 3일 동안 조회를 중단했으며 그의 장례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등 그를 매우 극진하게 예우했고 또한 그에게 도움을 준 공작이라는 의미의 양공을 시호로 내렸습니다. 연남생의 자식으로는 연헌충과 연헌성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맏아들인 연헌충은 666년 평양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삼촌들에게 살해당했으나 당시 16세였던 연헌성은 아버지 연남생의 지방 순시에 따라 나선 상태였기에 간신히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생들의 쿠데타로 졸지 오갈 데가 없어진 아버지 연남생에게 갑자기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일단 국내성으로 피신하였다가 당나라의 사정을 얘기한 뒤 군사를 빌려와 삼촌들을 공격하자는 것이었죠. 그러자 연남생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 여겼고 이후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연남생은 당나라에 투항한 뒤 당나라군의 길잡이가 되어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후 고구려가 멸망하자 연헌성은 아버지 연남생과 함께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이제는 당나라 황제 신하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연헌성은 상당히 효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묘지명에 따르면 679년에 아버지 연남생이 사망하자 식음을 전폐하며 아버지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는데 이때 그를 걱정한 할머니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자신도 단식하겠다고 선언하자 그제야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헌성은 군사적 재능과 무예 실력이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679년 9월 당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그는 아버지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조정의 명을 받아 군사들을 이끌고 반란을 토벌했고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반란군 진압에 나서서 큰 공을 세웠으며 삼국사기 개소문 열전에 따르면 측천 무후가 제위에 있던 시기에 어느 날 그녀가 금화를 내걸고 문무관리들 중에 활 잘 쏘는 사람 5명을 가려 상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때 연헌성의 실력이 제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헌성은 이처럼 당나라에서 큰 공을 세우며 당황실에 열심히 충성을 바쳤음에도 얼마 안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692년 2월 연헌성은 측천 무후의 명을 받아 그녀의 공적이 새겨진 거대한 구리기둥을 만드는 데 쓸 물자를 조달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내준신이라는 자가 갑자기 그에게 뇌물을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헌성은 이를 거절했고 이 앙심을 품은 내준신은 측천무후에게 연헌성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모함을 했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측천무후는 연헌성을 목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연헌성의 나이가 42세였다고 합니다. 연헌성 묘지명에 따르면 그에게는 연현은, 연현일, 연현정이라는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행적은 기록이 없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첫째 아들인 연현운에게 연비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연비는 연헌성의 손자이자 연남생의 증손자인 것이죠. 하지만 연비 묘지명에 따르면 그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병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비를 마지막으로 연계소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